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미스터 도도비입니다. 오늘은 올림픽공원역에서 한 바퀴 올림픽공원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일단 최초 계획은 총 4편 정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액션캠과 이제 그 인스타 360 360도 카메라를 두 편씩 나눠서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셀카봉 2m 셀카봉과 그 복대를 하나 사서 그거를 이제 끼워놨어요. 그래서 훨씬 높은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일단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대를 차고 셀카봉을 끼운 다음 걸어가 보는 것도 처음이어서 지금 조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흔들림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하다 보면 적응이 되겠죠? 네, 길을 조금 잘못 들어서 지금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에서 이제 푸드코트가 있던 곳이었고요. 이제 정면에 보이는 곳이 올림픽 테니스장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이 올림픽 테니스장이고 좌측에 야간 테니스장도 있고 이 우측에 실내 테니스장도 있는데 실내 테니스장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 선수들이 주로 경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들도 이제 저 실내 테니스장에 와서 국제 경기를 소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주중에는 이제 예약을 받아서 뭐그 견학 같은 걸할수 있고. 네, 대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좋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올림픽 체조 경기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이제 9호선 올림픽공원역이 이제 개통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가기 편해졌죠. 왜냐하면 예전에 지하철로 간다 하면은 저기 이제 5호선, 아, 8호선이었나? 봉천토속역 내려가지고 이제 정말 올림픽공원 둘레길을 걷듯이 쭉 걸어야 됐었는데 버스를 타면 타지만 네 만약에 걸어 지하철만 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걸어오는 거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네 시간도 많이 들고 했는데 이제 9호선이 뚫리면서 훨씬 찾아가기 편해졌죠. 네, 정면에 보이는 곳이 네, 펜싱 경기장이고요. 이제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전 체조 경기장이자 현 K스포 돔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리를 건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올림픽 공원역 3번 출구에서 광장 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 테니스장 쪽으로 갈지 고민하다가 테니스장으로 갈길을 돌렸었는데, 광장 쪽으로 오면 좀더 빠르고 쉽게 올림픽 최종 경기장으로 올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처음 오는데 이제 테니스장 쪽으로 길목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은 여기 계단이 있어요. 이제 우회전하면 바로 계단이 보이는데 광장으로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다리를 통해서 올라오시면 K스포 돔이 바로 보입니다. 네, 주중이 오전이어서 상당히 한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말이 되면 정말 바글바글한다고 합니다. 뭐 대형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면은, 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왠지 상상이 갈 정도예요. 그만한 사이즈에 그만한 인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웬만한 정말 대형급 가수 아니고서는 여기를 대관하기도 힘들 뿐더러 대관을 해도 쉽게 네, 모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 K스포 돔 간판에 걸려있는 외관 공사를 했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겉면만 조금 조립해서 씌운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확실히 예전 이제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건축되었던 이 올림픽 최종 경기장을 어떻게든 외관을 덮어서 그래도 리모델링을 한게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올림픽 최종 경기장의 티켓팅을 잘하는 방법,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에게 맡겨야죠, 사실. 제가 뭐 아무리 팁을 알려드린다 한들 이제 이래저래 좀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할수 있는 멘트는 거의 다한것 같고, 한번 한 바퀴 둘러보면서 앞으로 이제 공연 보러 오실 분들에게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지 일단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10월 초반을 넘어가니까 바람 부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지네요. 서서히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낮 시간대에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한 2주만 지나면 아마 다들 외출을 챙겨 입으시겠죠. 벌써 시간이 정말 하루하루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시작한 게 3월 말이었는데 벌써 10월 중순을 바라보고 있네요. 네, 저 앞에 보이는 곳은 올림픽 수영장입니다. 저기도 서울시에 몇 없는 50m 정식 레인을 갖고 있는 올림픽 수영장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올림픽을 치른 곳이니까 당연히 국제 레인이 들어설 수밖에 없겠죠. 네, 이번엔 2-3 게이트로 왔습니다. 올림픽 최종 경기장 2-3 게이트입니다.
네, 주차장으로 가는 길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냥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공연할 때는 아마 여기를 막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스텝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할것 같아요, 이쪽에는. 그래서 이제 공연하는 날에는 가급적이면 이곳을 막아 놓거나 아니면 이제 우회해서 다니라는 표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마. 네, 1-3 게이트는 이제 일반인들이 입장하는 게이트라기보다는 확실히 스탭들이 입장하는 게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꽃들은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한체대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 한체대랑 올림픽공원이 되게 아, 붙어 있다는 걸 아까 지도에서 보면서 봤거든요. 한체대도 한번 캠퍼스 투어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지 예측이 안 되네요. 지금 올림픽 체조 경기장 현 K스포 돔을 한 바퀴 돌고 있고요. 여기는 1-1 게이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왠지 느낌상 VIP 게이트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전혀 일반인들이 입장할 만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1-3 게이트는 스태프들이 입장하는 게이트였고, 근데 여기 1-1은 뭔가 VIP들이 들어올 만한 입장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후에는 이제 들꽃마루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주차장들이 있고요. 근데 아마 공연한 당일날은 사실은 여기서 주차하기는 사실 거의 하늘의 별 따기겠네요. 그렇고, 여기는, 아, 올림픽공원 스포츠 센터가 있군요. 뭐, 어떤 종목을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로드뷰 2.0 테스트 영상 올렸을 때는 이제 숨을 최대한 죽이고 ASMR처럼 토킹을 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필드에 나가서 해보니까는 그게 사실상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ASMR 버전으로 찍어봐야지라고 작정을 하고 찍어봤기 때문에 좀 그게 제어가 됐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되더라고요. 이제 숨을 안 그래도 참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정말 극도로 참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반 말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평탄하거나 좀더 이제 제가 적응을 하면 이제 말소리를 조금 더 낮춰서 ASMR처럼 뭐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처음에 목적지였던 K스포돔 정문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고요. 곧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도착을 하고 나면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들꽃마루로 한번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가는 거지 뭐. 사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지 뭐. 네, 다시 한번 K스포 돔이 나왔습니다. 네, 정문 게이트는
2-1 게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에 있는 이제 체육시설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해야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써야죠, 이럴 때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이제 교통 통제도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뭐 체조여서 많이 쓸까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써야죠. 네. 아,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죠. 맞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자 K스포돔 그리고 이제 대형 가수들이 공연하는 장소로 많이 쓰이는 K스포돔을 한번 돌아봤고요. 들꽃마루로 한번 가서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꽃마루는 360도 카메라로 촬영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